맞아요. 저는 지금 현재는요. 양하나 씨가 평소 꿈꾸던 일을 할 수 있는 창업. 창업은 양하나 씨에게 행복한 노년의 시작을 가져다 줬습니다. 각자 사연은 다르지만 창업으로 두 번째 인생을 준비하는 사람들. 이들이 안정적인 직장 대신 성공과 실패의 줄타기인 창업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수익 창출이라고 봅니다. 엄청난 높은 고수익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시킬 수 있을 만한 게 사실 창업이 가장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기 자신이 추구하고자 하는 삶을 살고 싶어 하고 또 그러한 삶을 만들기 위한 욕구가 커지면서 자신이 원하는 삶과 일이 합치되기를 희망하는 어떤 개인적인 바람에 의해서 창업을 하게 되는 거라 생각됩니다. 창업 활동이 활발해진다는 것은 그에 따른 소비가 활발해진다는 뜻입니다. 창업은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요. 자영업자들이 많아져야 현금 흐름도 많아지고 경제 활동도 더군다나 더 많아지고 창업 시장이 죽으면 다른 시장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부대찌개 가게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하려는 김희곤 씨 부부를 다시 만나볼까요? 개업을 하루 남겨놓고 부부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쁩니다. 반짝거리는 새 냄비와 새 그릇,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깨끗한 흰 접시를 보니까 그걸 노랗게 변할 때까지 손님 많이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개업 소식을 듣고 이웃이 찾아왔는데요. 오늘 잘 됐네. 깨끗해지네. 경쟁자가 나타났으니까 좋지는 않지. 좋을 일은 없겠지. 근데 장사는 또 장사하는 속에서 하는 거 아니니? 그러나 이웃은 경쟁자이자 함께 상권을 만들어갈 동업자이기도 하죠. 항상 경쟁 업체는 있는 거예요. 혼자서 돕지는 없죠. 저녁이 되자 내일 첫 손님을 맞을 준비가 모두 끝났습니다. 다 세팅이 되고 간판도 달고 마무리를 해놓고 보니까 약간 긴장되긴 해. 그러니까 전혀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약간 비장함도 들고 내가 이렇게 투자를 했으니까 어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야겠다 그런 중압감도 있고. 그동안 개업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한 김희곤 씨. 과연 김희곤 씨는 개업식을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을까요? 드디어 개업 날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아기가 있나요? 최대한 친절하게 손님을 맞이하는 양희숙 씨 부부. 보글보글 먹음직스러운 부대찌개에 손님들의 젓가락이 바빠집니다. 개업 첫날 부대찌개 맛은 이미 손님들에게 합격 점수를 받은 것 같은데요. 근처에 이렇게 저희가 직장 다니는데 근처에 이렇게 부대찌개가 생겨서 너무 좋고요. 가까운 데 이렇게 생기고 해서 그리고 앞으로 뭐 자주 이용할 것 같습니다. 어느새 손님들이 줄을 지어 찾아옵니다. 그러나 장기전이 될 창업. 진정한 장사는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모든 분이 염려해 주심 덕분에 또 직원들이 이렇게 어쨌거나 힘든데도 따라와 준 덕분에 오늘 상황이 바뀔 때도 큰 실수 없이 그거에 만족해요. 사람들은 서로 다른 이유로 창업을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공통된 점이 있습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도전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게 상당히
긴 길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장사도 마찬가지라고 해요. 지금 눈앞에 것만 보지 말고 내가 과연 리더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나 그런 걸 많이 생각하면서 오늘같이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